일본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하다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만큼 부러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성과를 내는 것에 시달리고 상사와의 갈등으로 직장은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가족과의 관계, 건강 문제로 몸이 편치 못했죠. 무엇보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허감과 중압감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까짓것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연봉만 바라보고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스님이 되기 위해 직장에 사표를 내고 절로 출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스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된 계기는 정말 사소했는데 우연히 교과서에서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본 것이죠. 재행무상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든 건 변하기에 세상에서 특별한 건 없지 않을까. 그렇기에 나 역시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보니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인간관계, 그리고 재물도 한낱 부질없는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치지 않는 마음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있는 대로 사는 것, 거창한 꿈과 목적을 가질 필요 없이 주위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만족하면 된다는 것, 인간관계도 최소한만 지키면 되는 것, 그냥 삶이 이끄는 대로 스스로 유연하게 구부러지면 된다고 말이죠. 그렇기에 그는 세상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나미즈키 사이. 26세에 출가하여 20년간 수행생활을 하다가 큰 절에서 주지 대리를 지내고 지금은 후쿠현에 있는 레이센사라는 절에서 주지 스님으로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수행생활을 하면서 삶의 부질없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사로 괴로워하여 절을 찾는 손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멀리하라. 신기하게도 스님의 말씀대로 하니 고민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스님이 집필한 도서 중 하나인 그럼에도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책에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났다. 세상이 빚어낸 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괴로움에 애써 저항하기보다는 괴로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자. 삶에 연연하지 않기, 괴로움에 괴로워하지 말기, 주위에 소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에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정호승 시인은 이에 대해 강력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괴로움은 강물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도록 놓아두면 된다는 말씀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치열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역설적 가르침에 내 마음이 평화스럽다. 오늘도 부정의 힘에 긍정의 힘을 잃는 이가 있다면 이 책이 바로 그 해답서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갖다 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생각을 인생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는 업무 문제,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동료와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정이 있다면 육아, 교육, 부부관계, 심지어 친가나 외가, 친척 등 가족 문제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모습과 품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옷차림, 태도, 교양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심지어 여행, 골프, 운동 같은 취미도 비용, 부부 간 의견 차이 문제로 편히 즐기지 못합니다. 학생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친구와의 관계, 진로와 대학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학점, 학자금, 자격증, 연인, 취업, 아르바이트 문제로 골치입니다. 특히 노년이라면 자녀와의 관계, 노후 대비, 건강, 재산 문제로 고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가, 그리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짐을 내려놓고 하나씩 옮겨야 합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날랐다간 바닥에 쏟을 수 있고 그걸 또 수습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고 말겠죠. 무엇보다 돌이킬 수도 없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짊어지려다가는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가정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업무나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나 학업 문제로 계속 고민한다면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심신이 불편해집니다. 심신이 지치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여유가 사라지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에 집착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따름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선을 긋고 여러 문제 가운데 어느 것부터 해결할지, 그리고 사소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들을 지느라 몸을 혹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거창한 꿈, 남들과의 비교, 집착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주인공인 미나미 지키사이 스님의 도서,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서평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꿈과 희망이라는 짐조차 내려놓고 힘 빼는 연습을 해야만 지혜로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저자 자신의 체험적 고백을 통해 나직이 들려줍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느새 내 마음을 제대로 길들이며 더 기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겠구나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